사람을 안고 세 번째 참가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진주에서 온 김봉섭입니다. 진주에서 오셨습니다. 예. 자, 오늘 상금이 100만 원이거든요. 예. 어떻게 원래 느낌이 좀 좋으세요? 아니면 별로 이렇게 안 좋으신 편이에요? 아니 그냥 뭐 즐기고 가겠습니다. 아, 즐기고. 예. 자, 잔잔한 노래가 나올지. 자, 선곡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? 예, 조항조의 당신이어서.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인데 잘할 것 같아요. 오늘도 그 길을 걷네요. 그리워 말아야 하는데 그리움 당신이어서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드네요. 사랑의 눈이 먼 미련한 사람 아파도 울지 못하고 말아야 하는데 사랑해 버렸네. 아파도 아파도 말 못합니다. 그 사랑 당신이어서. 감사합니다.